이곳이 달마산의 정상 표지석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달마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489m입니다. 이제 정상 표지석을 보고 달마산의 진정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달마산의 정상입니다. 저쪽이가 도서람이네.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황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제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찰을 통해 가지고 등산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산 미황사고요. 108계단의 이제 마지막 부위에 오니까 천왕문이 보입니다. 사찰은 천왕문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등산 코스는 왼쪽에 여기 있네요. 자, 헨위치에서 일단은 제1코스부터 쭉 해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천왕문 왼쪽으로 등산로가 있네요. 여기 삼나무 숲인가 봐요. 엄청나게 많네. 이다 삼나무인가 봐요. 근데 얼핏 보면 동백나무 같기도 하고. 네, 첫 번째 삼거리인데 달마산 정상 불선봉은 이쪽으로 갑니다. 조금 또 오르니까 여기 또 양갈래가 나오네요. 달마고도는 왼쪽인데 불선봉, 달마봉으로 오른쪽 올라가겠습니다. 불선봉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조금 약간 가파릅니다. 또 여기도 양갈래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는 뭄바이 가는 거고, 정상 가는 길은 곧장 올라가야 되네요. 달마산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여기 글쎄요 뭐 있나요? 헬기장인가? 헬기장인가 봅니다. 넓은 터가 있네요. 바닥에는 작은 자갈과 헛길이고, 옆에는 이렇게 이 작은 대나무, 외대나무라 그러나, 이거하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제는 경사가 훨씬 더 심해졌고요. 아까 아래에서는 작은 자갈이었는데 이제 큰 바위들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르는 길이 계속 가파르고요. 여긴 살짝 밧줄도 있네요. 역시 바위산 맞네요. 암벽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정상 부위에 올라오니까 이 대나무 숲길 사이로 가는데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대나무 숲길을 쭉 따라왔는데요. 거의 길이 없어요, 여기야. 와, 한참 오르니까 이제 거대한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을 오르니까 거대한 바위가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드디어 능선에 올라오니까 바위 능선길이 나옵니다. 장관이죠? 이제 정상 부근에 왔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바위들, 거대한 바위가 조각조각 이루어져 있고요. 와, 여기 촛대바위인가요? 저기 새 앉은 거 봐요. 여기 새, 저기 새가 앉아 있고, 거대한 기암괴석이 제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정상은 바로 여기인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될듯 해요. 이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오르는 길을 찾아봐야 될듯 해요. 요 바위를 딛고 이제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능선 부근에 오니까 여기 돌아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데크길이 있네요.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능선 길에 정말 장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절벽과 멋진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밧줄 잡고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데크가 있고요. 아, 데크 길로에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네요. 나중에 갈 때나 뭐 돌아서 내려가야 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시 밧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나 봅니다. 이제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또 쭉 가는 것 같은데. 저 방금 전에 이쪽으로 돌아서 밧줄 잡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아, 잠시 여기서 채비를 챙기고 정상 부위로 가겠습니다. 저쪽이나 저쪽이 어느 쪽이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돌아온 바위는 위에 있습니다. 아, 저곳이 정상인 듯 합니다. 건너가기가 애매하네요. 여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곳이고요. 아, 정상과 맞이하는 부위고 기암 개석들이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마 저쪽이 살짝 여기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저쪽이 정상인 듯 하고요. 다시 건너가야 할 듯 합니다. 여기 정상부에 진달래가 엄청나게 많네요. 가장 높은 데는 아마 이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일까요? 아니면 이곳일까요? 정상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산에 올라서 지금 아래를 쳐다보는데요. 아마 저곳이 미황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요. 그리고 곳곳에 주수지 같은 게 많아요. 하나, 둘, 셋 쭉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최종적으로 이제 달마산의 정상 가는 길 코스입니다. 바위 능선길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 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표시석은 없고요.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나요? 봅시다. 아마 이렇게 곧장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나 있는 거 보면. 근데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네요. 이게 일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오니까 여기 바위 잡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밧줄이 있어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아래서 봤던 바위 능선길의 최상부는 바로 이곳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바로 이곳이나 저곳, 요곳 세 곳이 지금 들어온 바위 능선길의 최상부입니다. 최상부. 자, 오르는 바위 능선길에 최상부에서 지금 쭉 달마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저 암릉을 따라 쭉 가니까 달마산의 정상이 보입니다. 저쪽에 돌탑 같은 곳이 있는 곳이 달마산의 정상입니다. 이제 저쪽에 보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마산의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디선가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가 뭔가 구슬퍼 보입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한 5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달마산의 정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해발 489m에 달마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표시석이 보이고 정상이 보입니다. 표석이 있는 데에 왔습니다. 달마산의 정상 표석이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이곳이 달마산의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489m입니다. 달마산의 정상은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정상 표시석을 보고 달마산의 진정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돌로탑을 만들어 놨네요. 저도 저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탑이 되어 있고 이곳이 해발 480 9m의 달마산의 정상입니다. 저 위에 꼭대기까지는 올릴 수가 없고 여기 작게 달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위에 표시석은 없지만은 저기에 꼭대기입니다. 저도 여기 달마산의 작은 돌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저쪽은 해변의 모습이죠. 바닷가 쪽이네요. 아마 저쪽이 서쪽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멋진 바위와 함께 이루어진 달마산입니다. 여기 달마산 안내도도 있습니다. 땅끝 해남. 지금 저는 다시 달마산의 도솔봉 쪽으로 쭉 가볼 생각입니다. 저쪽 뒤쪽에 탑이 보이는 쪽, 저쪽이 도솔봉입니다. 달마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마산의 암농 구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제 달마산을 뒤로 하고 달마산 정상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기암 계속 암릉 구간을 타고 달마산 등반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이게 앞에 달마산이라는 표시석이 있습니다. 저는 도솔봉 주차장 방향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 가는 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처음 이제 보는 길이고요. 아, 정말 멋진 기암들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면은 도솔암은 여기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바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 문바위 제거든요. 아, 거대한 암벽을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멋지다. 뭄바이 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여기도 또 동굴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아, 쭉 돌아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나 봅니다. 바로 이곳이 도솔암입니다. 바위 사이에 작은 돌들은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멋지네요. 도솔암에 있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 정말 오래되어 보입니다. 바위 사이에 있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법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전함이 하나 있고요. 도솔암에서 바라보는 기암 계석의 모습입니다. 정말 달마산의 멋진
신비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도솔암까지 이어집니다. 도솔암에는 여기에 법당이 하나 있고 저 아래에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래돼 보이는 한그루의 나무가 있고 도솔암 건물 뒤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모습과 도솔암을 감싸고 있는 바위들입니다. 이렇게 쭉 바위들이 도솔암 건물을 감싸고 있고 이 사이로 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도솔암 가다가 중간에 기안개석이 올라서 난 건너편에 있는 멋진 바위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도솔암은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도솔암인가 봐요. 800m.